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긴 박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프린팅을 보는 데 있어서 조명이 더 중요하다, 좋은 프린터, 뭐 칼리브레이션, 뭐 프로파일링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물과 모니터에 작업하고 있는 화면을 비교할 때 좋은 스탠드를 써서 확인해야만 그 출력물의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하는 그런 영상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스탠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 스탠드 영상 한번 보고 오실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탠드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진짜 전문가용 스탠드들은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넘사벽입니다. 스탠드 조그만 뭐 A3 정도 하나 볼 수 있는 스탠드가 뷰잉 박스나 뭐 이렇게 형태로 조립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전구나 이런 것들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LED나 조금 좋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은 대략 한 250만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A3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표준 광원 뷰박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아. 이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물론 내가 프로라면 까짓 거 그거 돈 주고 사서 쓰면 좋은데, 아마추어나 아니면 잠깐 프린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조명에는 CRI 값이라고 해서 연색성 지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았어요. 우연찮게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국내 회사에서 만든 스탠드 중에 연색성 지수 높은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딱 찍혀 있는 그런 스탠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궁금해서 한번 써보고는 싶은데 이게 긴감인가 확인은 안 되고 당장 제가 구매하기에는 약간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혹시 몰라서 이 회사에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요, 바이더엠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바이더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뜯어보고요, 사진용으로 쓰면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서 오픈박스 영상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포장이 아주 훌륭하네요. 배송용 박스 안에 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야, 이 박스가 두 개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네. 일단 당근조 실험실에서 밀고 있는 스펙 읽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조는 직접 안 할 수도 있어요. 요즘 OEM 생산이라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용 홈페이지만 제가 찾았어요. 근데 이 판매용 홈페이지에서 제품 설명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명칭은 바이더엠이라고 하는 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바이더엠에서 이 제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재밌게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담고 있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600, 하나는 800인데 폭인 것 같습니다. 이 크기 600은 60cm짜리인 것 같고 800은 80cm짜리인 것 같아요. 조명에 들어가는 LED가 두 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 LED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라이크 LED라고 하는 서울 반도체에서 만든 LED를 사용해서 연색성 지수 높은 고순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LED를 사용한 모델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주문한 거는 800의 선라이크 LED 요 모델이고요. 그리고 얘 소비 전력은 32W라고 합니다. 32W면 상당히 밝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디 컬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화이트로 받았습니다. 총 광속이라고 해서 루벤에서 1000루벤, 그 다음에 선라이크는 2016루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밝기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2000루벤 정도면 상당히 밝고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뷰잉용 스탠드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게 1000니트 이상의 밝기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충족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밝기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밝기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조명하고의 거리를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해야만 하는 눈으로 감으로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CRI 값 97RA 이상 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스탠드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놈을 바로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이 그 인지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기능을 넣었대요.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탠드 판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진을 우리가 판독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기능을 통해서 3000K빈, 4000K빈, 5700K빈 이 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것에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뜯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간접 방식으로 빛을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LED 광원 특성이 확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확산성이 조금 떨어져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림자가 다중으로 지거나 LED의 그 셀 하나하나가 직진성이 좋은 빛으로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간접 조명 형태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해 있는 스탠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CRI 값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CRI 값은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의 채널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스탠드는 사진용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일반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이런 일반 용도로 써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건 사진 용도잖아요. 그 사진 용도 요게 어떤지 한번 보는 게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많은 내용들인데 스펙북에서는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제품 볼게요.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휴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뭐 여기까지는 뭐 스탠드 조명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밑에 스탠드 같아요. 상당히 묵직한 밑에 스탠드가 있고요. 이렇게 꺼내기 좋게 이런 센스는 포장에도 신경을 좀 썼네요. 뭐 완전히 뭐 우리 애플 제품 같이 그렇게 퍼펙트하다고 보기에는 비닐이나 아직 이런 것들 사용이 많긴 하지만 포장 상태나 관리 상태는 상당히 깔끔한데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고요. 조립해서 쓰는 형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형태의 타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스탠드 형태를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크램프 형태로 책상에다 물리는 형태. 일단 이걸 해보죠. 드라이버도 줘요. 드라이브를 주면 요거는 스탠드의 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네요. 이렇게 휘어놔야지 껴지겠죠. 아마도 조명이 연결하는 부분에 이쪽에 이렇게 조명이 연결되는 부분에 네 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다 꺼내보죠. 요게 실질적인 조명 스탠드인 것 같아요. 어우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제품 소개 보면서 조금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테두리도 그렇고 얘도 약간 무광 느낌의 완전히 하이그로시도 아니고 완전히 무광은 아닌데 매트한 느낌의 페인트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철제 아니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단자가 노출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보는 쪽에서는 LED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조명의 전원은 아답터 방식입니다. 아 이건 좀 아쉽기는 해요. 대부분 조명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조금 고급스러운 조명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점은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수리가 비싸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좀 더 간편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해외 수출하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때는 요 아답터만 교환해주면 얼마든지 다 여러 나라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그런데 요즘 뭐 어댑터도 잘 나와서 어댑터로 쓰는데 그냥 불편한 건 없으니까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나사는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2개는 이 위판을 연결하는 것 같고요, 스탠드 요 밑에와 연결하는 거는 긴 나사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먼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전동 드라이브를 쓰는데 이런 건 전동 드라이브를 쓰면 나사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급된 드라이버로 끼고요. 자, 얘는 이렇게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볼게요. 아, 이쪽이 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나사가 이렇게, 그리고 나사가 들어간 구멍은 요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막아서, 안 그러면 여기도 반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확산판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확산판인 것 같아요. 디테일까지 신경 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보기엔 좀 사이즈가 큰데 이제 꽂아봐야죠. 이 뒤에 스탠드 쪽에는 돼지꼬리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텐션이 있네요. 이것도 신경을 좀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여기 조절하는 거는요, 이거는 되게 유연해요. 이쪽 목 있는 데는 자바라라고 해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밖에는 실리콘처럼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고 꺾어지면서도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안에 아마 철물로 되어 있는 자바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전원 스위치 켜볼까요? 오, 보이세요? 그리고 요게 아마 세 군데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드, 그죠? 요게 뉴트럴, 요게 빨간 거 이렇게 되어 있고, 밝기도 3단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CL, BCL에서 뭐 생활, 뭐였죠 아까? 생활,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게 필요한 경우, 감성이나 휴식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세 군데로 표시되는 건데, 이건 밝기 조절이고, 이건 세 단계의 케빈도를 갖는 모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는 제가 케빈도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작업실에서 쓰고 있는 모든 조명은 대략 5500케빈에서 5700케빈 정도가 나오거든요. 사진에 사용할 때는 원래 기본적인 표준형으로는 6500케빈도를 갖거나 아니면 5000케빈도를 갖는 인쇄용 표준을 따르거나 두 표준 중에 하나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이 제조사한테 그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볼까 생각도 해요. 사진용으로 좀 한정 판이나 특수하게 6500케빈도, 5000케빈도 이렇게 나오는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없냐 라고 한번 얘기는 해볼 겁니다. 그러나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떠나서 일단 지금 현재 CRI 값이 높고 사진용으로 프로프할 수 있는 이런 조명등이 나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하고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차트 색깔을 좀 볼까요? 요런 차트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미터가 있으면 미터로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CRI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를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그게 조금 비싼데다가 국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일본에서 나오는 세코닉이나 이런 제품들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는데 그거가 나중에 수급되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그림자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물론 뭐 조명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까운 데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확산판이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명은 기본적으로 색깔 재현성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드는, 이런 옐로우 모드는 좀 우리한테는 불편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논리력을 쓰는 5700케빈도인가요? 그거 세팅값, 요게 아마 사진 작업 체크할 때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밝기도 요거 쓰면 될 것 같고, 한번 다른 조명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조명만 켰습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요겁니다. 요거 제가 색온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가? 이거는 뭐 휴식 모드, 어우 완전히 노래요. 요거는 생활 모드, 요거는 좀 차가운 모드. 이게 5700인 것 같은데요? 밝기는 이렇게 어두운 거, 중간 밝은 거, BCL 모드, BCL 이런가 봐요.
DCL과 이거의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엔딩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바이더 M LED 제품은요, 기본적으로 CRI 값이 높은 스탠드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판독용이나 확인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정밀하게 좀 찍어봐야겠지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편차는 생기는 것 같아요. 색 온도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6500 케빈도나 5000 케빈도가 아니라 그 중간 값을 쓰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일단 CRI 값이 높다는 것은 프린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색 재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적색 계열이나 다홍색 계열은 CRI 값이 낮은 조명 아래서는 판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I 값이 높은 조명등을 써야 된다 그러면 요 제품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 제품은 계속 써보면서요, 그런 차이들이나 제가 또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과의 색깔 차이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또 혹은 테스트해 주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까먹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